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6.7MHz 청주불교방송의 무명을 밝히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스님과 함께하는 반야의 샘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봉입니다. 점점 더 가을의 여운을 뒤로하고요. 한겨울의 추위가 익숙해져가는 한 해의 끝자락이기도 하지만요. 또 집어보면 새해의 시작을 위한 한겨울의 길목인 듯도 싶습니다. 혹여 지금 우리의 삶이 버겁다라고 하면은요. 그것은 지금보다 어떤 더 나은 삶을 원하는 집착의 무게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자칫 행복을 찾겠다 하는 집착으로 인해서요, 오히려 진정한 행복을 느끼지도 못한 채 일생을 보낼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하고 보면은요, 우리는 한 가지를 마치면 다소 뭐 여유롭고 또는 차분한 마음으로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해보지만 정작 어떠한 일이 해결된 뒤에는요 또다시 다른 일들이 끊임없이 밀려오기에 자칫하면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도요 처리해야 하거나 또는 끝나지 못한 일들로 쉴 틈이 없으리라 하는 생각도 해본다. 어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위대한 일들이라는요 다소 지나치게 과장된 사소한 일들인 경우가 많고요. 또 우리의 행복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이루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즐거움을 느끼면서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이기도 합니다. 우리 불자님들 지금 이 순간 행복하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요. 오늘도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불교방송 무명을 밝히고의 경전교리 제234회차 반야의 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봉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칠정례 가운데 지심규명례, 삼계도사, 사생자부, 시아본사, 성하모니불 즉정성한 마음으로 욕계, 색계, 무색계, 삼계 중생들을 인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스승이시고 테란스파 사생의 자유로운 아버지이시며 지금에 이르고 나에 이르기까지 본래 스승이신 샤가모니 부처님께 예를 다하여 귀합니다 하는 내용하고요. 지심규명례 시방삼세 제망차례 상주일체 불타야 중이다 해서 바로 지극정성한 마음으로 동서남북, 동남, 서남, 동북, 서북 또 상의 가운데, 중앙 가운데 상주 또는 하중의 시방과 또 과거, 현재, 미래 3세의 제석천의 궁전을 덮고 있는 그물처럼 많고 바다같이 넓게 항상 계시는 부처님께 예를 다해서 귀합니다 하는 내용까지 살펴봤어요. 그럼 오늘은 칠정례 가운데 세 번째로 지심규명례 시방삼세 제망차례 상주일체 달마야중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극정성한 마음으로 시방삼세다라고 하는 것은요 시방을 나타낸다라고 했고요. 삼세는 과거 현재 미래 시간적으로 모든 것을 나타내고요. 제망차례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제석천에 궁전을 덮고 있는 그런 그물처럼 많고 바다같이 넓게 항상 계시는 그런 뜻이다라고 했어요. 상주일체다. 항상 계시는 바로 달마야중. 가르침에 그 무리들께 귀합니다라고 했어요.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루 형용할 수가 없이 많지요. 우리가 법이다 하면 선법도 있고요. 악법도 있고요. 또 유의법도 있고
무이법도 있고 이런 모든 가르침을 우리는 다 다르마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시방 3세 항상 계신 그 가르침에 예를 다해서 귀합니다. 이런 뜻이 되고요. 다음 이제 지심규명래 대지 문수 사리보살 대행보현보살 대비관세음보살 대원본전 지장보살 마사랬어요. 바로 여러분들 서가모니 부처님께 귀하는 것이 우리는 삼보의 귀를 한다라고 하지 않아요? 삼보의 귀를 하는데 서가모니 부처님께 귀하고 불타야중께 귀하는 것이 바로 불보의 귀를 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달마야중이 바로 가르침에 귀하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법에 귀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부터 대지문수 사리보살에서부터는 바로 뭐예요? 승보의 귀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승보의 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불법성 삼보 가운데에서 우바세 우바이 비구 비구니 사부대중을 이야기를 하지요. 사부대중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사부대중 가운데에는 가장 부처님 직견에 계시는 바로 부처님을 좌우에서 협시를 하고 계시죠. 부처님의 지혜를 나타내는 문수보살님, 또 부처님의 행원을 나타내는 보현보살님, 또는 바로 관세음보살님과 아미타 부처님의 협시지요. 그 다음에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내세 미륵불이 오실 때까지 육도를 윤회하는 중생들을 구제하시는 대원본전 지장보살 마살, 이 네 분들을 우리가 사대보살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문수보살님은요, 여러분들 어떤 분들 보시면은 스님 문수보살 보현보살님 실제로 살아 계신 분입니까? 이런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부처님의 법에 대한 것을 갖다가 우리 부처화 해가지고 법신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았어요? 부처님이 화엄경을 설하셨을 때 제일 먼저 내세운 것이 부처님 진리에 대해서 바로 법신불로 내세웠어요. 그럼 부처님 진리가 위엄력이 있어야 되니까 바로 법신불로 비로자나불이다라고 하는 걸 내세웠고요. 그럼 그런 부처님의 진리를 깨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지혜가 형성이 된단 말이죠. 그럼 그 지혜가 형성되는 것을 의인화해서 바로 문수보살화를 한 것이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지혜를 문수라 그러고요. 부처님의 행원을 바로 보현보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일반 가정에서도 여러분들 부부가 살다 보면은요, 우리 보살님 되시는 분들은 뭐예요? 바로 지혜로운 문수보살님에 해당이 되고요. 우리 거사님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지요? 행원에 해당이 되는 보현보살의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의 어떤 지혜다라고 하는 것은 위엄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바로 문수보살은 어떻게 돼요? 사자를 타고 모습을 나타내고요. 바로 행원이다라고 하는 것은 행동을 나타내기 때문에요. 코끼리를 타고 보현보살은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서가모니불 불타야중 부처님께 귀를 하고요. 가르침인 달마야중 가르침에 귀를 하고 승보로서 바로 가장 먼저 사대보살님께 귀를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대지문수사리보살, 대행보현보살, 행원의 기본이다라고 하지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요. 내가 깨달은 깨달음이 정말 옳게 깨달아졌는가, 잘못 깨달아졌는가 알기 위해서 부처님이 49일 동안 법계에 정관을 하셨어요. 깨달은 자리에서 일주일, 또 반대편 자리에서 일주일 돌아가면서 내 법이 과연 옳은 법인가 잘못된 법인가, 바르게 깨쳤는가 잘못 깨쳤는가 하는 것을 바르게 다시 살펴봤어요. 그래서 그거를 법계 정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바로 나무 밑에서 앉아서 명상에 빠져서 관찰하시기도 하셨지만 가벼운 걸음을 걸으시면서 관찰을 하시기도 했어요. 그래서 나무를 보면서 가벼이 움직이면서 관찰을 했다라고 해서 관수경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일곱 군데씩 7일씩 바로 일곱 장소로 옮겨가면서 했기 때문에
그것이 49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들 흔히들 천도제 뭐 49제 얘기를 하지 않아요. 바로 49제가 형성된 근본이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부처님이 깨달음이 옳은가 틀리는가를 부처님이 49일 동안 살펴봤는데 49일 만에 아, 내 깨달음이 확실히 옳다라고 선언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49일 동안은 죽음신으로 있다가 부처님이 49일 만에 내 깨달음이 옳다라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신으로 있다 49일째 되는 날 재판받아서 환생을 한다는 이야기가 거기에서 사실 비롯이 됐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부처님께서 바로 법계정관을 하실 때 첫 번째의 일주일 동안 법계정관을 하실 관수경을 하셨을 때에 그때 바로 뭐예요? 보현보살이 나타나서 부처님께 열 가지 행운을 약속했다라고 경전에는 설이 되어 있어요. 그 보현보살이 열 가지 행운이 보편적으로 보면 우리 불자들 또는 우리 중생들이 행을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소원에 대해서 세워놓은 것이기도 하지요. 언제 기회 되면 여러분들 그 열 가지 행운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요. 또 지난번에도 한번 여러분들 아침 용송하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던 거는 같아요. 바로 그러한 보현보살 또는 관세음보살이다. 이 관세음보살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관자재보살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관자재하다 하는 것은 바로 범어로 우리는 아바로키데 이스바라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바로키데라라고 하는 것은 관하다는 이야기고요. 이스바라다 하는 것은 자제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을 관하고 자기 자신의 어떤 역량대로 자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보살이다라고 해서 바로 관세음보살이다 또는 관자재보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관세음보살이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듣고요. 세상을 모두 관해가지고 중생을 구제한다라고 해서 관세음보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관세음보살님이 설하신 대표적인 경전이 바로 우리 천수경이라는 게 있죠. 천수천한 관자재보살 광대음만부의 대비심 대단한 이경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천수경도 보면은 본경은 신묘장구 대단한 이경을 나타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 신묘장구 대단한 이경의 핵은 또 세 가지로 우리가 줄일 수 있어요. 바로 라미사미나사야, 나베사미사미나사야, 모아자라미사미나사야 세 가지로 간략하게 우리 신묘장구 대단한 이경을 축소할 수가 있는데요. 라미삼이 나사야는 것은 바로 탐욕의 독을 끊겠나이다 하는 뜻이 되고요. 나베삼이삼이 나사야다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성냄의 독을 끊겠나이다 하는 것이 되고요. 모하자라미삼이 나사야 하는 것은 바로 어리석음의 독을 끊겠나이다 하는 뜻이 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바로 관세음보살님은 심매장구 대다라니경을 본래는 천광 정주열에게서 했지만 관세음보살님께서 리바이벌 해가지고 탐진치 삼독을 당신도 끊어서 깨달음을 얻었고 또한 신묘장구 대다라니 경을 읽는 모든 불자들이 다 뭐예요? 탐진치 삼독을 끊어서 자기와 같은 어떤 깨달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설해놓은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불자님들 대부분 보면은요 신묘장구 대다라니 경이 탐진치를 끊겠다라고 각고를 세우는 건데 신묘장구 대다라니 경만 하면 무슨 복이 오는 줄 알고 그거 쓰고 읽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건 아니지요. 그건 아니에요. 신묘장구 대다라니 경은요. 바로 탐진치를 끊겠다라고 관세음보살님이 천광정주에 이렇게 서원을 세워서 깨달음을 얻은 그런 내용의 글인데 그걸 또 우리 역시 어떻게 돼요? 탐진치를 끊겠다라고 각고를 세워서 끊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번뇌하고 근심하고 고민하는 원인이 어디에서 온다라고 했어요? 탐진치 때문에 온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태어나면은요 전부 어떻게 돼요? 노병사를 겪는 가운데 전부 고통 속에서 산다라고 했어요. 그 고통을 누가 만드느냐 하면요 바로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이 만드는데 그럼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을 누가 하느냐? 우리의 눈기코의 몸뜻이 하지요. 육군이 하지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눈 이코요 몸뜻이요. 탐진치를 내어서 전부 번뇌를 만들어서요. 그래서 우리는 고통 속에 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고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연기법에 보면은요. 그것을 우리는 유전 연기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냥 흘러가서 전해져서 고통이 오는 연기가 눈 이코요 몸뜻이 탐진치를 함으로 인해서 고통이 오는 걸 우리는 바로 유전 연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럼 우리가 수행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고통이 오는 것을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지요. 중생의 고통을 없애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러면은 중생이 겪고 있는 고통을 당신이 없애주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어떻게 돼요? 고통을 없애는 법을 배워서 고통을 없애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유전연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고통을 얻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반대로 그 고통을 없애야 되지요. 없애려면은 바로 고통이 만들어진 원인이 눈기코의 몸뜻이 탐진치로 인해서 왔기 때문에 탐진치를 끊으면 고통이 없어지죠. 눈기코의 몸뜻의 작용을 막으면 우리가 고통이 없어져요. 그러면 뭐예요? 이 세상에 나올 때 처음 가져나왔던 본래 마음대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걸 우리는 돌아올 환자, 고통을 없앤다, 멸할멸자에서 환멸연기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중생은 유전연기에서 전부 다 고통을 겪는데 깨달음은 뭐예요? 바로 부처가 되는 건 환멸연기로 인해가지고 탐진치를 끊고 눈기코의 몸뜻의 육식의 작용을 중단을 시키면 우리는 전부 뭐예요? 공한이치, 열반의이치, 법성을 찾을 수 있는 이치로 가기 때문에 그걸 깨달음이라고 한단 말이죠. 흔히들 여러분들 뭐 깨달음 이룬다 절에 가서 빌고 기원하고 애원하고 그게 깨달음이 아니에요. 고통 없애는 방법을 터득해서 고통을 없앴을 때에 우리는 바로 공을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바로 그런 이치를 설해놓은 것이 바로 뭐예요? 신묘장구 대다라니 경이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반야심경 하지 않았어요? 바로 반야심경에 보면 관자재보살이 오온 개공도 일체고액 사리자 그러지 않았어요? 오온이 다 공한 이치를 알아서 일체의 고통과 액난을 건너갔느니라 라고 했단 말이죠. 그리고 화엄경 법성계에 보면 여러분들 보세요. 파식망상 필부득이라고 그랬어요. 파식. 육식의 작용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을 파식, 이런 망상을 파식, 깨트려라. 식을 깨트리고 뭐예요? 의들이 하지 말아라니. 필부도. 의들이 하니까 우리는 뭐예요? 번뇌가 오는 거예요. 의들이 하니까 번뇌가 오는 거예요. 의들이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의들이 하는 작용은 누가 해요? 육식의 작용이에요. 눈이 코에 몸뜻의 작용이. 그거를 깨트리라고 했죠. 그래서 반야심경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이무소득고 보리살타이 반야바람일다라고. 이무소득고. 그래서 무소득. 얻으려 함이 없어야 보리살타의 보살은 반야바람일다. 깨달음의 언덕으로 갈 수가 있다라고 했어요. 바로 관세음 보살님의 영향이 엄청 크시지 않아요? 그런 관세음 보살님. 또 여러분들 4대 보살 가운데 또 누가 있어요? 대원본전 지장보살님이 계시단 말이죠. 그러면 지장보살님이 왜 대원본전이시냐 하는 이야기예요. 지장보살님이 부처님께서 어머니를 교화하러 갔을 때 당신이 가서 말씀을 하시면 아무래도 자식이니까 내 자식이래니 하는 마음에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있었어요. 제 주변에도 보면 자식을 출가시켜 계신 보살님들이 계신데 이제 상자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죠. 근데 자식이라고 해가지고 자식이 아무리 그 승려가 된다 하더라도 자식 취급을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부처님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어머님을 교화하러 가셨을 때 지장보살을 데리고 가서 지장보살님한테 부탁을 했죠. 또 어머님한테는 이루 형용할 수 없이 깨우침이 많은 대보살이니까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장보살님이 그 어머니를 교화를 부처님의 어머니를 교화를 하셨지만 당신 스스로도 당신 어머니를 어떻게 돼요? 지옥에 있는데 그 지옥에 있는 어머니를 구하러 가서 보니까 어머니뿐만이 아니라 지옥에 있는 중생들이 너무나 많다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 지장보살이 어떤 서원을 세워요? 제가 어머니도 구하지만 만약에 지옥에 있는 중생들을 다 구제하지 않으면 난 성불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서원을 세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에 가서 보시면은요. 지장보살님이 보편적으로 색깔이 다르지 않아요. 머리가 초록색이 있고요. 쓰고 계신 게 있어요. 쓰고 계신 게. 뭘 쓰고 있냐면 이게 두건이거든요. 여러분들
그 전에 생각해 보세요. 수천 년 전인데 2600년 전인데 얼마 전만 해도요. 지금은 모자 나와서 모자를 쓰고 그러지만은 모자가 없을 때 그 전에 어른분들은 보면 밖에 나가서 일을 할 때 뭐를 하셨어요? 우리 보살님들 수건을 갖다 이렇게 쓰시지 않았어요? 뭐 책자나 신문지 하나 갖다 이렇게 가지고 수건을 쓰셨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두건 머리 두자 바로 그런 건 수건이라 하는데 두건이라라고 하는 바로 지장보살님이 니승상이에요. 여성상이에요. 그래서 그런 보살님들이 두건을 쓰고 일을 한 것처럼 두건을 쓴 모습이에요. 그리고 아직 성문이고 부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문의 보살이다라고 해가지고 초록색 그 모습을 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지장보살은 능력이 부처가 안 돼서 부처가 못 된 게 아니고요. 능력은 충분히 되는데 지옥 중생을 다 구제하지 않으면 자기는 성불하지 않겠다라고 해가지고 아직 보살로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불법을 배우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부처님의 법인데요. 불법승 삼보 가운데는 법이에요. 왜냐하면은 부처님 당신의 어떤 육신은요. 돌아가시면 썩어서 지수화풍으로 돌아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육신은 믿을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당신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는 세세생생 불변하기 때문에 진리를 믿으라고 그랬어요. 흔히들 우리가 불법승 삼보 가운데에서 아무래도 부처님이 최고 아니냐 해서 부처님을 최고로 삼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잘못된 것이어요. 부처님의 육신은 뭐예요? 돌아가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고 허무하지만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는 세세생생 영원하고요. 부처님께서 그 진리를 깨치신 분이고 진리에 사셨고 진리를 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진리가 최고다. 하지만 또 그 진리를 갖다가 배워가지고 중생들을 이끌어주는 우리 승보 가운데에서도 바로 사대보살이 가장 어른이기 때문에 바로 문수사리보살, 대행보현보살, 대비관세음보살, 대원본전, 지장보살님 쉽게 얘기하면은 지심규명래 대지문수사리보살, 대행보현보살, 대비관세음보살, 대원본전, 지장보살, 마살 하면서 우리가 절을 하지 않아요? 지극정성한 마음으로 큰 지혜 문수사리보살님, 큰 실천행의 보현보살님, 대자대비하신 관세음보살님, 지옥의 모든 중생들을 구제하지 않으면 성불하지 않으시겠다 하는 대원본전 지장보살님, 큰 보살님들께 예를 다하여 귀합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우리 불자님들 비록 쌀쌀함이 있는 날씨이기는 하지만은요. 아침 햇살의 어떤 화창과 싱그러움이 넘치는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에 태어난 것 그 하나만 해도요. 커다란 복락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비록 우리가 넉넉함은 아니지만은요. 아침 저녁 사랑과 또는 쟁론으로 부딪히면서 푸념과 따스함을 나눌 수 있는 주변들과 함께하는 삶. 또 여기에도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불자님들 역시요. 오늘의 괴로움 혹시 있으시다면 툭툭 터시고 내일의 행복한 날들을 위해서 희망차게 오늘을 보내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봉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성불하십시오.